아니, 사용실은 가볍게 스킵할게, 제가. 사용실은 준공검사가 똑같아. 그럼 이제 건축주라고 하는 갑돌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대지에다 5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해. 그럼 미리 뭘 신청할까? 아니죠. 사용승인은 맨 마지막 단계예요.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 위에 절차 할 테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2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돼. 착수했어. 완공이 됐어.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려면 마지막 단계로 네 글자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나요? 그렇지. 준공검사 받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사용승인 딱 신청하러 갈때 어깨 뿌듯하잖아. 완공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깨 뿌듯한 건축주가 가서 신청하는 거야. 밑줄 당사자만. 아니, 주체인 건축주가 당연히 신청하지. 누가 하겠어, 그지? 뭐 시공자가 가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가서 해야 됩니다. 주인, 건축주가 가서 해야지. 그죠? 공사를 뭐 하고 나서? 다 끝냈잖아. 완공됐잖아. 완공. 자, 완공되면 이제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절차를 거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거든? 누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이건 기본이에요.